제 21회 원지역 장미 축제를 시작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축하 공연 MC 개그맨 김명덕. 음악 주세요. 아, 그거 아니다. 아, 예. 명덕이 송. 예. 다시 이쪽으로 가네. 다시. 예. 자, 박수. 아싸. 2부 축하공연 장미축제 오늘 김명덕이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앞에 목에 건 이 장미가 아주 로지요. 참 목이 깔깔하게 아프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장미에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자주 보신 분도 계시고, 자, 원재원이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생겼다고 박수 치신 분들은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보시고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명태기는 못생겼다고 그러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제가 지금 다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못생겼다고 박수 치신 분들은 나가다가 자빠지든지 말든지, 집에 도둑이 들든지 말든지, 가다가 아스팔트에 키스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프닝 공연에 아주 아주 멋진 분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희망의 나팔수,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이색폰 연주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가수이자 연주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팔박.
고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가장 살기 좋다는 원주로 이사 왔거든요. 기업도시. 야, 꿈의 도시 아닙니까? 원주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만 우리 원광수 사장님이 곧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우리 동네 연예인들만 200명 왔더라세요. 제가 다 불러가지고 저 가는 관광단지서부터 구경 다 시키고 제 유튜브 방송도 나팔박TV에 출연 다 시켜서 원주는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다. 우리 명덕 형님 맞죠? 네. 우리 가년에 가면 맛집이 많지만 제 집팬 부지갱이 밥상 사장이 오늘 영업 접고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4집까지 낸 가수고 나팔수인데 나팔수로서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의 연주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수로서 도약하겠습니다. 제 노래 애창곡인데 지금 로고송으로 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절은 이 아름다운 원주를 위한 로고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애창과 대단합니다. 나팔바 공연 뭐 저 지방을 다니면서 같이 공연을 오늘 많이 했지만 오늘 돈값을 제대로 하는구만. 오늘 제 동네에서 하니까 좀 신납니다. 아, 근데 딴 데서는 대충대충 하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하네. 그런 거 딴 데 안 서지 못해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가 이쪽이 저 박수가 맞네. 자 박수. 이렇게. 자 이쪽을 하나만 할 거야. 분명히 하나만. 여기는 기업 도시. 여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해볼게. 자 박수. 낫다. 야. 어제부터 와 드린다고. 예. 저분들이 그 전국에서 오셨는데 예. 어제부터 와서 여관 넣어놓고 자고 여기 브랜카드 붙여놓고.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 여기서 여관이 뭡니까? 모텔이지. 모텔 많았죠. 야. 자 좋습니다. 아무튼 저 우리 저 나팔박 씨가 아니 우리 저 장미 축제를 위해서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희망의 섹스폰을 부는 그런데 오늘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원주가 아주 찾아오셨는데 저 원주에 또 사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같이 예 같이 한번 놀아보는 같이 한번 놀아요. 네, 간단하게라도 이분들의 제... 원주는 여보세요. 원주는 이 양반의 도시라 아, 아니래요. 잘 안 나와요. 아니 나온다니까 잘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고 못 뺏기게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봅시다. 형님도 나오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안 나오고 못 뺏기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면, 자. 나오면 돈 준다. 자, 나와! 얘가 왜 나와? 돈에 활짝을 했지만.
역시 대단합니다. 야, 역시 돈값을 하는 가수야. 아버님, 아버님 왜 물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저, 야, 물 좀 드려라. 물 좀 드려라.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바지 내려와. 바지 좀 올려. 앉아, 아버님. 아, 반스도 그렇게 또 별로 좋지도 않네. 네. 아니, 저 아버님이 저 누구시냐면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미치겠어요. 나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어. 그래도 오늘 즐거운 날이잖아. 좋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잘 해주셨습니다. 저런 분이 계셔야 오늘 이 분위기가 더 좋아집니다. 이따가 아버님, 이따가 지연이 오면, 지원이 오면 뽀뽀 한번 시켜줄게. 오케이? 맞방에다가 머리에다가. 아버님 거기 계시니까 번쩍번쩍하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장미축제. 아, 정말 페스티벌답습니다. 아까는 사람들이 좀 아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여지없이 꽉 찼어요.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 모시는 가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이 지역에 또 원주에 사는 가수고 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가수입니다. 요즘 그 제가 이 가요 무대 아저